빵빠라빵빵빵빵빵순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과 거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약간 다른 방법으로 거래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래하는 친구들이 강아지를 올려놓고 얼들을 거래하고 싶어요. 그렇게 거래해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익수락해도 되는지 아니면 거절하는지 실시간 빵구들한테 투표로 물어볼 건데, 우리 친구들이 투표로 만약에 강아지랑 얼들랑 거래하세요, 수락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 제가 그냥 거래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아지랑 얼들랑 그냥 거래할 거예요. 지금 실시간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닉네임을 쭉쭉 지금 적고 있어요. 닉네임 ELEL님, 루TV님은 제가 친추할 테니까 서버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 반갑고요. 그러면 루님과 한번 해볼게요. 페가수스 올렸어요. 페가수스 올렸고, 자, 희망패시 뭔지 물어볼게요. 되게 두렵다. 너무 차이가 나면은 우리 빵구들이 아마 거절 누를 수도 있어요. 얼드나 졌어, 둘 중에 하나, 두 개를 얼드 아니면 졌어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투표를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 얼드 진짜 되면은 망하는데. 일단 볼게요. 얼드 아니면 졌어로 할게요. 졌소, 얼드. 자, 우리 친구들이 투표를 정해주세요. 졌소를 할지 얼드를 할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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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졌소 51%. 와, 박빙이다. 얼드 49%, 얼드 49%. 아, 졌소 55%. 졌소가 이기나요? 졌소가 이기나요? 5초 후에 종료할게요, 여러분들. 자, 5, 4, 3, 2, 1. 땡! 자, 설문조사 종료! 자, 이렇게 해서 젖소가 당첨이 됐습니다. 아, 근데 얼드가 될 뻔했어. 지금 얼드가 거의 될 뻔했어. 우리 친구들 지금 휴 하는데, 사실 저도 속마음은 휴였어요. 휴. 아, 젖소 없다. 아, 이럴 수가. 자, 코끼리로 할게요. 젖소가 없어가지고 대신 코끼리로 할게요. 자, 이렇게 거래하겠습니다. 자, 루닝과 거래했습니다. 자, 루님 고마워요. 보리뚱님, 성애황님, 그 다음에 CAR님, 이렇게 세 친구, 세 친구 제가 친추 보낼게요. 오케이, 들어왔다. 자, 유나님, 자, 유나님 팻 올려주시고요. 일각고래를 올렸어요. 자,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아요. 보자. 박쥐? 어떤 박쥐요? 아, 알비노 박쥐. 알비노 박쥐를 원한다고 지금 하시는데요. 그럼 이건 네온으로 하겠습니다. 네온, 네온 알비노 박쥐. 요거 투표로 할게요. 빵빠라빵빵. 자, 우리 친구들한테 지금 실시간 빵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수락이 나올지 수락이 57%. 과연 마지막까지 수락이 될까요? 아, 55%로 내려왔어요. 55%로 내려왔습니다. 5, 4, 3, 2, 1. 종료. 자, 종료하고 총 투표 298표고요 수락이 55%입니다 자, 이거 수락하도록 할게요. 빵구들이 수락하라고 해서 수락한 거고요. 자, 유나님과 이렇게 거래할게요. 자, 유나님 굉장히 귀여운 개구리 모자를 쓰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세봄님과 할게요. 자, 지금 세봄님은 V펜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이템 주기로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세봄님은 지금 물개를 꺼냈고요. 뭐랑 거래하고 싶은지 물어볼게요. 코끼리. 세봄님은 지금 이 코끼리를 갖고 싶다고 하는데, 물개와 코끼리 이거 완전 핵손이거든요. 이거 자, 투표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 물개와 코끼리 거래입니다. 요거 수락할지 거절할지. 자,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과연 수락인지 거절인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수락에서 맞나? 수락. 아, 거절. 거절이 52%. 보자. 49%. 지금 수락이 49%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5, 4, 50대 50. 3, 2, 1. 종료! 자, 종료하겠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네, 수락이 51%, 거절이 48%가 나왔어요. 지금 막판에 뒤집혀가지고 제가 좀 시간을 끌긴 했죠. 네, 자, 우리 친구, 자, 축하하고요. 자, 아슬아슬하게 수락이 나왔고요. 코끼리 드릴게요. 오케이, 물개. 자, 물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 앵무새 타고 있는 우리 빵구와 하도록 할게요. 요 앵무새 타고 있는 친구고요. 과연 어떤 거래를 원하는지 한번 볼게요. 부엉이. 아, 부엉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 잠시만요. 부엉이 한 마리 있다. 자, 투표로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 방송 투표하는 빵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거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발요. 거래했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라고 일단 얘기하고요. 제 생각에 한 상강 한 마리 정도 손해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우, 아니 수락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수락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종료! 자, 종료할게요. 자, 수락하래요. 유유.
거래할게요. 이 정도 손거래까지는 괜찮은데, 아 이거 점점 무서워지는데. 자, 이렇게 해서 부엉이와 앵무새 거래할게요. 축하합니다. 야, 그러면 다른 친구랑 또 해볼게요. 장지호님과 노누이스님 두 친구한테 친추 보낼게요. 자,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반갑고요. 어우, 네온 캥거루 올렸어. 네온 캥거루, 네온 거북이, 네온 거북. 제 생각에 이 정도는 우리 빵구들이 수락 눌러줄 것 같아. 이거 거절 수락이 거의 반반인데? 과연 어, 수락이 많습니다. 73%. 네, 수락이 70%, 그 다음에 거절이 29% 나왔네요. 네온 거북이와 네온 캥거루. 네, 요것도 네온 거북이가 손해입니다. 지금 실시간 보고 있는 빵구들 인심이 되게 후하네. 자, 거래할게요. 이렇게 거래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한 친구, 이, 네, 웃고 있는 요 친구 노누이스님은 어떤 펫을 올릴지. 악어와 사자, 좀비 물소, 북극여우, 불곰, 하이에나. 일단 원하는 펫이 뭔지 한번 물어볼게요. 아콘, 아콘. 야, 요거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건 거절이 나올 확률이 좀 커 보이긴 한데, 지금 투표하는 실시간 빵구들한테 잘 부탁하면은 어쩌면 이거는 수락이 될 수도 있고. 자, 우리 지금 실시간 빵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수락해 주신다면, 수락을 해 주신다면 그랜저로 한 합니다. 그럼 우리 실시간 빵구들한테 수락할지 거절할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수락이 67%. 자, 어, 61% 쭉 내려갔어요. 쭉 내려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아, 더 이상 내려가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실시간 빵구들 아주 마음을 지금 단디 먹고 있어요. 웬만하면 내가 수락 눌러준다 지금 이런 마인드인데, 수락이 61%, 거절이 38% 나왔습니다. 크크크 하고 좋아하는데. 자, 그랜저를 한다고 했잖아. 그랜저를 안 하기만 해봐. 그랜저를 준비하세요. 그랜저를 한다고 했잖아. 빨리 그랜저를 해요. 뭘 이제 와서 지금, 이제 와서 살려주세요야. 빨리 그랜저를 하세요. 그랜저를. 그러면 오늘 엄마 아빠한테 그랜저를 꼭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한 친구만 더 해보겠습니다. 빵빠라빵 빵빵. 요 친구입니다. 아, 생일이라고 왔네. 생일. 자, HJ님 친추 보내도록 할게요. 자,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 거래 한번 보내볼게요. 지금 악어의 상강을 얘기했는데, 악어로 상강. 야,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자, 악어의 돼지까지 추가했고, 악어의 돼지로 지금 이제 상강을 거래하고 싶다고 하는데, 요거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자, 그럼 투표하겠습니다. 자, 투표 갑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수락이 몇 표가 나올지. 어, 거절이 56%. 거절이, 어, 54%로 내려갔어요. 요거 모릅니다. 요거 몰라요. 이 정도는 뒤집힐 수도 있고. 수락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수락이 47%. 과연 뒤집힐 것인지. 5, 4, 어, 수락이 48%까지 올라갔어요. 3, 2, 1, 삐. 아, 아슬아슬하게 거절이 51%, 그 다음에 수락이 48%가 나왔습니다. 네, 요건 거절하도록 할게요. 유유. 네, 사진 오케이. 대신 사진 찍어요. 찰칵. 자, 사진 찍고. 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요. 네, 이 투표로 거래하기 다음에도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